네, 조국 후보자의 아들은 문제의 인문학 강좌를 들었다면서 후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라는 후기 작성자의 인터넷 아이디가 눈길을 끕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13년 5월 올린 동양대 인문학 강좌 후강 수기는 두 개입니다. 너무 비시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서야 올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첫 번째 후기에는 유시민 전 장관의 신앙독 동영상이 정말로 인상적이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다른 후기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작성한 겁니다. 후기 작성자의 아이디는 가르. 회원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58세 여성입니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출생 연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온라인 카페에서 가르 아이디를 쓴 여성, 자신을 조 씨의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 대신 수강 후기를 작성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가르 아이디 이용자는 최근 조 씨의 고등학교 온라인 카페와 동양대 인문학 강좌 사이트에서 모두 탈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내일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